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북한이 앞으로 긴장감을 계속 높일 경우에는 대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목소리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취임 두 달 만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발사 직후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에 나섰다면서 추가 도발에는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미 국무부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규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우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이 꼬일 수 있는 만큼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최상위 외교 대상이라며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was the top foreign policy issue that he was watching.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